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일단 헤드라인을 보니까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은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신 헤드라인을 차지한 게 있다면 바로 미국의 9월 고용 호조였습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대폭 낮추기는 했지만 일단 증시는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다시 한번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실 장 주간 내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3대 주요 지수 흔들림이 많았었죠.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81%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22% 그리고 0.9%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이긴 9월 고용 호조였는데요. 어떻게 좋았나 보니까요. 9월 비농업 고용이 25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15만 건이었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실업률 또한 전달과 동일하게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실제로 보니까요. 실업률 4.1%를 기록하면서 소폭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고용 호조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움직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섹터별로 보면요. 금융 섹터가 가장 잘 나갔고요. 재량 소비재, 그다음에 기술 섹터도 차례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호조 덕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연착륙 가능성을 시장이 키운 덕분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금융과 재량 소비재 섹터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빅테크도 대다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한번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7%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날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하지만 현지 시간 기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엔비디아 AI 서밋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AI와 관련된 기업들 모이게 될 테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재량 소비재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2.5% 강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 금요일장에서 나타났고요. 에버코어 ISI는 프라임 비디오, 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면서 이 프라임 비디오 덕분에 앞으로의 주가 28% 12개월 내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지금 빅테크 중에서 굉장히 조용한 강자로 꼽히고 있죠.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동영상 생성 AI 모델 무비젠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마가 물속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들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AI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한 다음에 AI가 생성해낸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인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메타의 주가 2.26% 이날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착륙 기대감에 올랐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착륙 기대감에 일단 금융주 호조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3.55%, 웰스파고도 3% 이상 상승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2%가량 보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닝 시즌의 시작과 맞물려 있는 JP모건의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또 연착륙 기대감에 오른 종목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 보면 여행을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부킹홀딩스가 2%, 에어비앤비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주가 되겠습니다. 3.6%가량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엑소모빌이 1.84% 상승했고요. 코노코필립스도 1.8%,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3.35% 강세 흐름 에너지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금요일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먼저 아베크롬비앤피치 무려 9%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면서 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9월에 이제 계약 시즌을 미국은 맞이를 했죠. 이번 9월 개학으로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가 아베크롬비앤피치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종목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스피릿 에어라인과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스피릿 항공이 24% 넘게 폭락하는 반면 제트블루는 14%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렇게 스피릿이 급락한 이유는 제트블루와의 합병을 좀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올랐는데 리비안, 또 다른 전기차 종목인 리비아 오토모티브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기존의 5만 7천 대로 예상을 했다면 이번에 4만 7천 대에서 4만 9천 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부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주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보실까요? 국채금리는 금요일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이 3.924%까지 올라왔고요. 10년물도 3.969%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온 이유는 시장에서 9월 고용 호조에 따른 빅컷 기대감을 낮추자 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뎌지겠다 이런 인식들을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함께 보시죠. WTI가 배럴당 74달러 38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유가가 여기서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95달러 선 또는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4%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 이란이 호르무스 해협을 막게 봉쇄하게 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더 이상으로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와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호조로 빅컷 가능성이 줄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보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졌을 때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9월 고용보고서가 정말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고용 증가세가 목격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프라이즈였죠. 9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5만 평균 개로 연일간 전분기 15만 개를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개월 월 평균 20만 3천 개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쇼크로 불렸던 7월에 일자리 수치도 대폭 상회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8만 9천 개에서 14만 4천 개로 수정됐고 8월 일자리 역시 14만 개에서 15만 8천 개로 15만 9천 개로 늘었습니다. 10월과 8월, 10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7만 2천 개에 달합니다.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실업률은 4.1%로 두 달 연속 0.1%포인트씩 내려왔습니다. 후수점 세척가자리까지 따지면 실업률은 8월 4.21%에서 9월 4.95%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보통 한번 치솟으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데 오히려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심지어 임금 인플레이션 속도마저 빨라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는데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 선진율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최근 동동풍이 커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일가에서 이한 고용 침체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당시 29일부터 1월 1일까지 테네시주 내시부에서 열린 전미 신경제협회 연례협회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5월 평균 10만 건 이상의 일자리 증가폭이 나온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상황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 그러니까 골디락스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9월 고용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비농업 고용의 증가폭이 25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가 15만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50만 건가량 이상 지금 많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만 개라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12개월 월 평균 20만 3천 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또 실업률은 4.1%로 다시 한번 낮아졌고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게 조금은 섣부른 것 아니었냐, 실수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빅컷은 좀 과했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빅샷들은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자 연준의 빅컷이 과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는 초창기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비교적 미국 경기를 잘 예측했던 석학이죠. 그는 즉각 연준의 9월 빅컷은 실수였다며 이날 고용 보고서는 미국이 높은 중립금리 향상에 있다는 웃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대와 달리 앞으로는 고금리 장기화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봉 인구상승률은 여전히 평균 이적 수준을 훨씬 앞두고 있고 감속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간 액션 키가인 예전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연내 추가 금리는 필요 없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채권 자금당 등 용어를 만들며 월가를 짐작고 있는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연준 이사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을 허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서 11월 빅컷 가능성은 아예 0%를 반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금리 동결 가능성도 2.0%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고용마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이사들의 여러 발언이 이어집니다. 9월 25BP 인하를 주장한 미셸 공무관 이사, 연준대 대표적 메타로 꼽히는 카시카리 이사 등 연설이 예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메타의 목소리가 당분간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고용시장을 비롯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